올수의 꿈입니다. 오늘은 삼양라면과 요 마요네즈를 이용한 시베리아식 마요네즈 라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라면에다가 이렇게 마요네즈를 듬뿍 이렇게 듬뿍 마요네즈를 첨가해서 먹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이걸 어떻게 먹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다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저으면 까르보나라랑 비슷하나? 우유라면과 비슷한
비주얼이죠? 잘 먹겠습니다. 맛이 처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시큼한 그런 맛은 심하지 않아요. 마요네즈 특유의 고소함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되게 맛있네. 항상 아쉬운 게 면은 세 젓가락에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국물도 계란 넣은 것처럼 되게 고소한데요. 보기엔 조금 비주얼은 좀 색깔이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고소하니 맛있어요. 라면에다가 매콤한 라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으니까 계란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혹시나 집에 라면을 끓이다가 계란이 없네 하시거든 집에 있는 마요네즈를 부담 없이 듬뿍 넣으시면 정말 맛있는 라면 한 끼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